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이렇게 아주 기쁜 설날을 통해서 중국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주다자 신년 快乐. 쉐쉐. 어렸을 때는 색동 저골이라고 하죠. 알록달록한 예쁜 한복을 입었어요. 한복을 입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세배를 하고 또 세뱃돈도 받고 떡국,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좋은 추억이 있어서 항상 설날이 되면 이렇게 설레는 그런 감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네. 중국 분들도 설날이 되면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서 좋은 시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도 설날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풍습이 많이 바뀌어서 설날 때 외국으로 아니면은 이제 지방으로나 여행을 가는 가족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이제 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설날은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또 세배하고 또 제 아이들과 같이 또 세뱃돈도 주고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특별하지 않지만 그냥 편안하게 보낼 예정이에요. 떡국도 먹고 그냥 가족과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제가 중국에 다닌 지는 아주 오래됐어요. 20대 때부터 중국을 다녔던 것 같은데 뭐 여행으로도 가고 또 일로도 가고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고 오랫동안 오랜 역사를 같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누구보다도 제일 이제 편한 이웃이죠. 제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도 조금 더 친근하게 더 중국 편에서 같이 조금 더 친근하게 더 가깝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또 중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